가을 동화 이은 아름다운 영상의 서정 드라마 겨울 연가. 김준 씨의 경우 진상과 민영이 지금 나 불러 어떻게 동일 인물인가요? 아닌가요? 그건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한 겨울 연가 촬영 현장 베일에 가려진 겨울 연가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거는 센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예 우리 묘소로 가는 게 낫겠다. 묘가 다 가고요. 아니 지형이 이렇게 되는 걸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. 안 되겠습니다. 올라가 봐. 올라가 봐. 올리. 나올 거는 아주 싫어. 세주가 제일 이쁠 때, 둘 때. 씨가 나 대신 하면 되겠네. 나야 좋지. 이번에 같이 하게 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한 명 있는데. 그만해라. 그만하고 살아있자. 이게 좋은데 문제 아니니까 한 명만 지나고 있어.
어쨌든 칭찬인 거지? 자자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지금 이렇게 대사 안 끝났는데 아유 어쩜 얘는 하나도 안 변했니? 머리 바가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돼 벌써 오셨어요 유진이 어머니도 오셨어요 그래? 참 어디로 가죠? 여기 맞나? 여기 가는 거 맞아요? 졸업하기 전에 진숙이 네가 엄청 많이 틀었잖아. 유진이 네가 엄청 많이. 아. 내가 뭐라고 했어 지금? 진숙이 내가 했어? 아니. 깜짝 놀랐어. 아. 어떻게? 뭐야? 뭐야? 미안. 너 8살 때 바가지로 생각나서 못하겠어. 아니 정신 정말 그렇다고 침을 튀기냐 너? 야, 아 정말. 너 그런 사람 좋아하는구나. 특이하네.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다시 하겠습니다. 빨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. 좀 기다려봐. 야, 우리 유진이 궁금해하는데 빨리 가야겠다. 맛 달려야겠다. 이런 거 하면 안 돼. 아, 썩은 놈이. 하는 것까지 안 해. 기가 약하구나. 아, 나한테 관심 끌려 그런다는 거야? 그러면 어때? 그러면 안 돼? 안 될 거 없지. 고마운 일이지. 뭐라고? 그렇잖아.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빼낼 생각이에요. 그러려면 작품으로 넘어가면 어떡해? 나 책상까지 아픈데. 예, 죄송합니다. 감이란 건 아니, 내가 잘할게. 예, 죄송합니다. 왜 안 되지? 놓고 왔나? 근데 채림 씨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요. 요즘 민혁이가 잘해줘요? 걱정하지 마야죠. 오늘 중에 아 뭐죠? 무슨 말? 다시. 준상과 민영이 나 불러 어떡해 동일인물인가요? 아닌가요? 그건 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네.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감독님이 얘기하지 말래요 얘기하지 말래요